화려한 등장. 하이 레이즈 하이. 안녕하세요 레이즈. 이곳은 라온의 방입니다. 아이 좋네요. 좋아요? 좋죠. 신청곡 다 받아드립니다. 아직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은 이인. 원래 잠옷을 입고 하려다가 화장 안 지우고 잠옷 입는 건 좀 잠깐만 나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직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뭐 본체 해주시고 지금 무드랑 잘 어울리는 노래 추천해 주신다면? 신기한 흑발인 줄 알았대 형. 지금 무드랑 잘 어울리는 거야? 아, 사실 정훈이 이런 무드 노래는 잘 안 듣긴 하는데 지금 무드 너무 어렵다. 어려운데 오늘? 정훈이 무드로 가려면 약간 조금 더 조명이 화려해. 이런 무드는 형이 다 해줘야지. 뭐야 형 흑발처럼 보이긴 하네. 어 뭐야 우리 머리 똑같이 보인다. 아 맞네. 헐. 비슷한. 다른 머리예요? 혹시 이거 쿨투 필터야? 아니야 아무 필터 없어. 아 그래요? 너 쿨투 필터 오셔도 돼요. 댓글 읽고 있을게. 쉽지 않네. 너네 다 좋은데 얼굴이 잘 안 보여. 오늘 그런 무드잖아. 매력이야. 오늘 그런 그게 무드예요 오늘. 그게 매력이야. 저희 형은 좀 그 또 화장이 좀 많이 지워졌네. 수고야. 우리 오늘 방금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이 정도면은 생얼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거의 그 수준인데. 오세요. 정민이가 아, 좋다. 자러 가기 전에 얼굴 비추러 왔대. 얼굴 비추러 온 김에 노래 한 곡 해주세요. 노래요? 무슨 노래 해주지? 추천해주지. 아 생얼인 척해. 생얼인 척 좀 하고 올게. 아, 진짜 지울 거야? 아니 어, 지우고 와봐 형. 안 돼. 형은 근데 생얼 별로 큰 상관은 없는데. 맞아. 그냥 부끄럽잖아. 무슨 노래 부르지? 저희가 안녕. 저희가 밥을 제대로 안 먹어가지고 지금 숙소 와서 밥 아주 과하게 먹고 그러고 이제 화장 지우기 전에 규현이 형 브이앱 한다고 브이라이브 한다고 해서 잠깐 출연하러 왔죠. 규현이 형 잠옷을 갈아입었어요. 아 그냥 처음부터 생얼인 척 할걸. 그러니까. 아 잠옷 입고 그냥 하지. 영악하지 못했어. 진짜 일로와. 조명 하나 더 있어. 이거 원래 방향제 올려도 아 이거 무드 좋다. 이 집 잘하네요. 진짜 좋아. 저 맨날 자기 전 이러고 있잖아. 아 진짜? 이거 앞에다 이거 설치해둘까? 이거 누르고 별로? 있어요. 아, 아 진짜로? 소동이야. 진짜 됐다. 들어오지. 잘 보이죠 이제? 거의 나와요. 아 거긴 안 나와요. 진짜 그러고 들어와. 아니, 아 거기? 잠깐만. 진아 이러고 아, 가리고 있어. 기현이 가리고 있어. 안 나와. 이러고 있어 안 나와. 가리고 있어. 야 너 그림자 보이잖아. 야. 안 돼 이거 어디 거야. 오늘 안돼. 가렸어. 완벽히 가리고 있어 형 지금. 잠깐만 나 옷 안 입은 줄 어떻게 아세요 그림자. 형이 말했죠? 아니 말 안 했어 그럼. 옷 입고 그랬잖아요 방금. 아 그러네. 어이구 그런 거 아니야. 다 보였대 진우야. 나 하나만 더 꺼낼게. 여러분 아 안 돼. 아 진짜 안 돼. 하나 오케이 오케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진우. 어 뭐야 보인 거 같은데 아니지? 아니야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내 남자들? 오늘 무슨 그거 주제로 브이앱 킨 거예요? 그냥 자기 전에 심심해서 잠깐? 저 빼고 야식 먹었잖아요. 내가 아 밖에서 구경하면서 죽을 뻔했다고. 규현이 형이 요즘 좀 살이 오른 거 같다고 앞자 안 먹는 거예요. 우리 곱창 먹었거든요. 곱창, 야채 곱창.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정훈이 잠옷 세상에 공개되면 안 돼요. 그거 전 잠옷 저번에 한번 하긴 했잖아요. 근데 그거 버리고 새로 샀는데 그거 고려하고 산 잠옷이 아니야. 그거는 이거는 진짜 정말 제 사복. 어 정말 진짜 진짜 편하게 입을 편하게 자려고. 그때 옛날 요리하고 주말에 밥 먹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입었던 거는 그나마 보여줄 만한 잠옷. 오늘은 안 돼. 오늘 약간 홈파티 개념으로 파자마 파티로. 무슨 노래가 나올지 그래도 좋다. 헤드 어디 갔어? 규현이 형 머리색 이런 색이에요 사실. 약간 네이비 색이에요.
어, 아, 됐다. 지금 보이죠? 힙합 나온다. 이런 색이야, 이런 색. 야, 얼굴 다 날라가잖아. 아니야, 아니, 이뻐요. 이쁘게 나오는데. 좀 이쁘게 나. 제가 요즘 좀 재즈. 재즈 들어요? 네. 아, 너무 신난다. 떨어져서 혼자 자기 전에 이러고 요즘 약간 있어. 이모드구나 형. 이모를 두고 있다고? 어, 이모드. 2020년 3개월 남았다고요? 어? 2020년이 3개월 남았대요. 그거 전 세계적으로 2020년 돌려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레이저 내 안경에다 껴줘요 한번. 안돼 안돼. 편하게 진짜로. 그럼 뭔 써봐. 아니 아니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신규원 안경 쓰기 가위바위보 갑니다. 안녕 진거 가위바위보. 아! 잠깐 빨리 껴요. 조명 되죠? 아, 조명 안 좀 봐줘. 아, 레이저 하면 내가 이런 모습을 이제 사랑해줄까? 좀 알고. 이거 와 이거 저거 해서 많이 이거 어디다 퍼뜨려주세요. 어디다 뿌리지 마. 와, 많이 퍼뜨려주세요 진짜로. 아, 깜짝 놀랐네. 아, 분명 좋아해주실 거야 레이저 여러분들. 봐봐, 뭐야, 완전 귀여워. 야, 나도 한번 해봐. 야, 궁금해서. 범생이 같다고? 범생이가 뭐야? 아, 제대로 쓰세요! 뭐, 짱 이쁜데. 말 잘해. 귀여워. 야, 그걸 레이저 여기서 왜 안 보여주는지 알겠다 이러겠냐? 나 진짜 쓸게, 제대로. 하나, 둘, 셋. 조합이 안경 어딨냐? 이거네. 하민이 안경이 어딨냐? 하민이 안경 이거 더 한 거예요, 혹시? 아, 다 귀여웠대요 형. 그러면은, 왜 안 보여주는지 알겠다고 하더니. 누구야? 그러면 급해도 잠깐 방송을 부탁해요. 저 물 좀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규현이 형 물 가지러 갔어요. 잘 보이나? 이렇게 할까요? 목소리 다 지워졌네. 저희가 맛있는 걸 먹고 왔거든요. 곱창 립스틱 바르고 왔어요. 저는 야채 곱창 립스틱. 오늘의 TMI. 아, 나 오늘은 피어싱이 없다. 피어싱을 아까 스케줄 끝나고 다 빼버렸어. 머리가 이쁘다고 요즘 완전 다 헝클어트린 건데. 500일 이제 500일 지났거든요. 야채 곱창 맛있었어. 왜요? 많은 분들이 구경 오셨어요. 여기 소문나서 머리가 부스스. 에? 이거? 유진이 형 공개해버려야 돼. 무슨... 와요 카메라 돌려가지고. 어, 안돼. 아, 안녕 레이즈. 유진이 형도 안 돼요? 지금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서 머리카락. 아, 나 레이즈랑 데이트할 거야. 머리카락만. 이제 저는요 화장 지우고 잘 거예요. 정말 너무 오래 버틴다? 어, 그렇죠. 화장 지우고 오는 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화장 지우면은 이제 저거 돼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누구 봐. 여기 규현이 형, 진우, 하민 쓰는 방이에요. 저 이제 화장 지우러 갈게요, 레이즈. 화장 지우러 갈게요, 레이즈. 마지막 인사 형 안경 쓰고 하자. 진짜. 알았어, 잠깐만. 잘 가, 달달하게 잘 잡아 한번 하고 이거. 네, 이제 여러분들 신장 부여 잡으세요. 달달하게. 갑니다. 달달하게 잘 자요. 레이즈 잘 자요. 안녕. 바이바이. 마지막을 너무 이상하게 하게. 아니야, 그게 또 무드가. 너 왜 이렇게 왜 몸이 왜 이렇게 뜨거? 그거 유출 금지. 금지. 다 큐큐큐밖에 없는데 지금. 안녕. 고맙습니다. 고마웠어요. 진짜 자기 전에 그냥 놀려고 왔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엄청 늦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자요 다? 안경 왜 안 쓰고 다니냐고? 그 안경을 어떻게 쓰고 다녀요? 다시 보여줘? 내가 원래 철 리얼리티 할 때까지 안 보여주려고 그랬다고. 응? 안 돼, 안 돼. 이거 언제 산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아마 저한테 가장 오래된 물건일 거예요. 진짜 안 잃어버려 오래 썼어. 진짜 오래 썼어, 얘는. 그래서 휘고 막 날려놨어. 1년? 1년이라니 이거 뭐 사실 4개월 정도 됐나? 아빠 초콜릿 사주세요. 그 왜 저한테? 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노래 제목은 Sleeping Beauty라는 노래예요. 폴님의 Sleeping Beauty.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에 삽입이 되어 있었던 노래래요. 몰랐네. 4개월 된 안경이 휘었네. 뭐 그 정도. 너 어떡할라 그래? 너 어떡할라 그래? 어? 그렇게 발소를 다 내면서 지금 도진이가 상의 탈의 한 채로 마스크팩 하고 있거든요. 음성으로는 심이 안 걸릴 거 아니야. 신경 삐졌어? 네, 나 안 삐졌어. 오늘 기분 되게 좋아요. 오늘 오랜만에 진짜 많이 잤거든요. 촉촉하네. 안녕. 도망가, 도망가. 오늘 엄청 많이 잤어. 맞아요. 오늘 31일도 지났고 9월의 첫날이기도 하고 심심하고 혼자 야식 못 먹어 슬프기도 해서 부에 폈어요. 해주세요. 제가 좋은데 왜 출근하기 싫어요? 출근해야지. 제가 원래 물 하루에 2리터씩 마시기 챌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 같은 게 마음먹은 하루 첫날부터 못 지켰어. 딱 1리터 다 마시고 이렇게 쉽지가 않아. 네, 저랑 아침 6시까지 놀래요. 저는 아침 6시까지 브이앱을 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을까? 나는 여기 떠나서 좋은 밤을 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해. 그런 말 하지 마. 레이즈 진심. 6시까지 하면 레이즈도 끝까지 못 봐요. 다 잘 거예요, 아마. 나는 밤새는 거 자신 있는데. 95년생 아이돌 친구 있냐고요? 없어요. 저 없어. 저는 우리 멤버들밖에 없어. 아직 너랑 미안으로. 와 진짜 많이 안 잔다. 왜 이렇게 많이 안 자요? 아 루빈이, 루빈이는 우리 노래 제목도 모르잖아요. 루빈 우리 노래 제목도 모르면서. 보여줬어요, 매니저님. 저 그래도 그나마
원팀 분들이랑 얘기 많이 해보고 성호 형이랑 루빈이랑 그리고 재현님 진우님이랑도 얘기해보고 정훈님이랑도 얘기해보고 재현님이랑 친해지고 있어요. 카트라이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랬죠. 아, 제 버릇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옷에 막 이런 스티치 같은 게 있으면 맨날 이렇게 만지고 있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빠르다. 아, 그러네. 텔레파시 많이 맞췄어요. 재밌던데. 그렇게 찍었는지 몰랐는데 재밌던데요. 나는 그래도 많이 맞출 줄 알았는데. 대답 뭐 했는지 궁금해. 그게 진짜 궁금해요.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잠옷은 상하이 세트예요. 네. 근데 바지는 반바지 입고 있어요. 그거 다 맞추는 거 가능한 거야? 다는 힘들지. 유창하게 대화한다? 귀신 무섭지. 근데 엄마가 더 무서워요. 예상 외의 답변이 많아요. 네 개 맞췄다. 많이 맞췄네. 레이즈랑 헤어지는 거, 아이, 그거 있으면 안 된 일이지. 내가 잘해줘. 벌레를 보면 도진이를 괜히 밀가루 무서워하잖아요. 아이, 그건 극복했죠. 어떻게 사람이 평생 똑같은 걸 무서워하고 삽니까? 지금은 약간 가사 없는 노래 듣고 싶어. 제 재즈 플레이리스트로 갈게요. 사실 맨날 틀어놓기만 해서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 아주 좋아하는 거. 왜 아직 자지 않는 거야? 그러게. 아니 너 일어나자. 에어팟 찾는다며. 요즘은 잘 때 에어팟을 안 껴요. 그래서 에어팟은 항상 있어서 안 찾고 요즘은 이런 선풍기를 끕니다. 도시락을 아주 기깔나게 하는 거야. 아마 진우? 이 방에 단점이 그거네. VF할 때 샤워 소리가 들리는 거야. ASMR이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 나 머리 처음 보지 않아요? 톤다운 된 거? 어제 베레모였잖아. 그치. 아, 여기 네온사인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약간 Lounge Night 같은 거.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려 돌렸어. 16살은 뭐야? 16살이라면 지금부터 10년이 어려워지는 05년생? 저 05년생. 뭐. 물컵 식당에 있을 것 같이 생겼다고요? 이게 저희가 숙소 처음 이사오고 나서 숙소에서 밥을 먹는데 고기를 구워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냉장고가 있으니까 얼음이 있는 콜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노브랜드에서 사온 컵이. 라온 잘생겼다. 감사하다. 부끄럽긴 해도 그 말이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손 길이가 몇이냐고요? 그걸 잘 모르겠는데. 큰 편이에요. 그래서 농구할 때 좋았어. 피아노 칠 때도 좋고. 잘 못 치지만. 어이, 너 영어 알아? Sure. Little. I can speak English. 피어싱 자랑을 해달라고요? 그건 또 뭐야? 야. 눈 밑에 붙이는 메이크업?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회사에서도 제일 좋아하셨던 거는 눈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붙였던 거를 회사에서도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맨날. 제가 화장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헤어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런 머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메이크업은 제가 진짜 몰라서 그냥 해주시는 대로 봤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는 게 그 점 찍는 거랑 그리고 이게 큐빅 박는 건데, 그게 되게 회사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노래는 내일 잘 때 들어야겠다. 빠르다. 누가 스킨 말랐지? 지금 쌩얼이냐고요? 쌩얼인 척하는 메이크업한 얼굴입니다. 쌩얼은 이것보다 조금 더 밍숭맹숭하게 생겼어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밍숭맹숭하게 생겼어요. 약간 그 약간 그 선배님 중에 하신 것처럼 약간 하게 생겼어요. 약간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뭔가 지금은 되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건 약간 만두 같이 생겼어요. 약간 방금 찜통에서 꺼낸 그 만두 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지금 약간 살도 좀 올라서 더 약간 그렇게 생겼어. 연골 무서워서 못 들었어? 거짓말 같아요? 진짜인데. 왜 건이가 만두지? 콘서트하러 가고 싶은 나라요? 전세계요. 전세계. 뭐 남미, 아메리카 대륙, 뭐 어디 할 거 없이 다 가고 싶어. 정말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한 번씩 콘서트를 하는 게 소원입니다. 언젠가 꼭 할 거예요. 피부 관리요? 원래는 제가 피부가 극악 극 뭐라 해야 되지? 완전 악건조 수준으로 건조해요. 그래서 막 몸에 보면은 이제 나야 되는 털들이 건조해서 못 나온 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막 뭐 앰플도 바르고 수분크림도 바르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스킨이랑 로션만 바르는데 오히려 더 촉촉해졌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스킨이랑 로션만 바르고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우리 이해노의 전세계 투어 돌수 있게 해줄게. 조금 기다려. 진짜 약속할게. 어떡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응? 내 피부 되게 좋은 거 같아. 노래 바뀐다. 이게 랜덤 재생이라 무슨 노래가 나올지 몰라. 갑자기 막 신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무드가 깨지잖아요. 나중에 이게 그냥 무드 틀어놓고 혼자 해서 그림 그리는 부위에 해야겠다. 얘다. 해외 투어 말고 전국 투어는 어떠신지. 아, 당연하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집 투어는 조금 레이즈의 모든 집을 들어가기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좀 그렇죠. 안녕하세요. 뭐예요? V에 지금요? 네. 어빈 현실말도 들리시죠? 진짜예요? 네. 방 틀어줘? 어 뭐야? 방 들었죠? 뭐예요? 진짜요? 아니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진짜 뭐 하고 있는지 몰랐지. 이게 어빈이가 저를 대하는 현실. 와 진짜 이 조그마한 거 하나를 어떻게든 이미지 바꿔보겠다고. 저는 더 저렇게 저는 더 딱 저는 더 딱딱해요. 26살이나 먹고 지금 22살 동생. 인사라도 하고 가요. 인사라도 하고 가요 얼른 레이즈한테. 대박. 얼굴에 자신감이 많으신가 봐요. 저 아직 메이크업 안 지웠잖아요. 나도 안 지우긴 했는데 운동하고. 와 진짜 안 되겠다. 운동하고 이거. 왔어요 어빈이. 근데 내가 보기엔 잘생겼는데 나도 돼. 좀 반만 출연해봐. 네가 반만 출연. 이런... 반만 출연하고. 자, 그냥 거울 한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머리 정리. 와, 내가 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네. 한다고 얘기했어요. 못 들었어. 야. 야. 잠깐만요. 아, 그래서 저게 저렇게 숙죽이고 있는 거구나. 안녕하세요. 너무 못생겼다. 우와. 괜찮은데? 그냥 우리 작업실에서 하던 모습은 비슷해. 연습하고 하는 VM이랑. 안녕하세요. 이게 약간 사이드로 갈수록 얼굴이 뭐 이상하게 나오는데? 우와.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잘생겼대? 네. 전 요새 많은 생각이 들고. 공연이야. 켤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방향제 원래 올려두는 좀 그건 바닥에 뭐 대고 있어요. 켜지는 거. 거? 들어줄게. 우와 뭔가 뭔가 숙소에서 와 이게 사람 얼굴인가? 그건 뭐 여신의 뭐 신의 얼굴이야? 여러분 근데 진짜 성숙해지겠어요. 저는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요새. 아 별일 아닙니다. 그냥 혼자. 왜 가세요? 그냥 잠깐 또 방송 좀 해주세요. 진짜요? 저 뭐 좀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너무 오랜만에 개인 브이에 잠깐 놀고 있으세요. 네. 아 좋은 생각이야. 여러분 덕분에 항상. 와. 너무 너무 기다렸어요. 철부지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네 좀 많은 생각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근데 안 좋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알고 있죠? 저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저 좋은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저 살 빠졌냐고요? 바지도 갈아입 거예요. 요새 사실 이게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밥을 꼭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자 나와 경 왜 저러실까? 머리 저에게 시간을 좀만 주세요. 레이즈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다 보니까 체중 관리를 조금 못했어요. 조금 야채 곱창이요? 아 제가 안 먹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딱 한 입씩만 먹고 가겠다 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점심에 먹기로 했어요. 규현이 형이랑. 아 잘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활동 끝나고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곱돌이탕도 먹어보고 이런 것 좀 먹어보려고. 규현이 형은 지금 뒤에서 저거 먹고 있어. 견과류 먹고 있었어. 네, 저 철 들으려고요. 저도 레이저 여러분들이 안 아프고 행복하고 이런 게 저가 바라는 거죠. 그거 말고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진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아 뒤에 가려졌어 오빈아? 네네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 아 네 거라고 내 꺼달라고? 맞아 우리 매일매일 행복해요 진짜. 저도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이제 제가 한 레이즈 분께 그렇게 말했던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백기가 찾아오잖아요. 슬프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활동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에이즈 분들이 진짜 열성을 다해서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공백기 때는 이제 저희가 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좀 쉬면서 그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여러분 꼭 행복해 하세요. 활동 때 이제 받았으니까 공백기 때 어때요? 좋죠. 근데 우리가 빨리 나와야지. 그게 레이저 활력에 인생의 활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쵸. 레이저는 우리랑 함께 해야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새벽 감성 뭔지 아시죠? 캐러베로 썼다 약간.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아. 저는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아하하하, 새벽 감성. 좋네요. 저 딱 37분에 갈게요. 아, 지금 35분 20초니까. 행복해 보여요?
3시에 가라고요? 지금 몇 시예요? 1시 20분. 난 거의 3시인 줄 알았네. 다음 차례가 있나? 저는 그냥 문 열고 들어왔는데 브이라이브를 하고 있길래 저는 잘 씻고 자겠습니다. 오늘 그거 아시죠? 9월인가? 그거 말고. 아 그리고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사실 어제만 딱 셀카를 올리면 올출이었거든요. 오늘 그거 말 알죠? 뭐? 설명 모르겠어요. 아 그거 공지 올라갔다고 하셨어. 오늘 그거 했잖아요. 심야 라디오 녹화를 하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딱 8월 31일 셀카 딱 하나 올리면 울출이었는데 반성합니다. 9월에는 꼭 그래서 제가 12시 넘어서 아 그래도 12시 넘어서도 그래도 올릴까 했는데 너무 비겁해 보여가지고 9월에 정정당당하게 울출하겠습니다. 진짜 아 힘들게 했는데 노력해야겠다. 왜요? 스케줄 공지가 안 나와. 이제 가야겠다. 아 잠깐만 지금 가면은 약간 그 37분이요. 그러니까 38분. 그러니까 뭔가 공지 받아서 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자요. 고생했어요. 저 형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안녕. 나 이완스. 어빈이가 사춘기인가 봐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상한 얘기 하면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빈 사춘기. 무슨 사춘기? 이게 왜 있지? 이게 여기 물이 안에 있는데 이게 왜 있지? 내가 봐주려고. 물이 너 이상한 드라마 하나 찍어요 여기서. 이상한. 집까지 하고 자야지. 그럼 자러 갈까요? 자러 갈까요? 자러 가야 될 것 같아. 자면 왜 안 자냐 물어볼 레이즈도 많고. 레이즈도 자야지. 평일인데. 내일 가야죠. 다 내일 학교도 가고 아니 학교는 요즘 못 가는 거 내일도 하러 가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종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어빈이 혼나요? 아니요 어빈이 운동하고 땀 흘려서 샤워하러 가는 거예요. 가야지 봐야겠다. 댓글을 매도한다고. 내가 무슨 왜 안 자냐고 물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 불편해. 아 사실 아니야.
TMI. 레이 TMI 알려줘요. 레이 TMI 알려줘. 키고 자자고요? 그거 브이로그 아니에요? 이제 모니터는 이걸로 할 거예요. 삼겹살 먹었다고? 아 이게 이걸로 브이라이브 보면 노래가 안 나오는구나. 노래를 포기할 순 없지. 웃기고 싶대. 오늘 과제 안 했어요. 아유. 닭볶음탕 먹었는데 감자가 맛있었어. 그럼 감자 맛있다. 시험 보름 남았는데 포기했어. 아직 포기하기에는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내 TMI? 내 TMI. 아. 저는 오늘 영화 클래식을 24분 정도 남겨놨어요. 너에게 난 잊을려는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너무 재밌어요. 요즘 시간이 좀 남아서 영화를 좀 보고 있어요. 클래식도 보고, 얼마 전에 10월에라는 영화도 보고, 전지현님이랑 이정재님 나오시는 10월에도 보고, 그리고 이제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이 시리즈를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터널 선샤인은 봤죠? 이미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세 번 봤나? 고등학교 때인가 처음 봤어요. 스무 살 때인가? 하여튼 그때쯤 연기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처음 보고. 저녁에 드라이브 했어. 좋겠다. 전 아직도 면허를 못 땄어요. 면허 따에는 원래 이번에 딸라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땄어요. 까르보불닭 먹다 이곳에 튀겼다고. 이런. 면허를 따시게요? 왜요? 따면 안 돼요? 그래도 마음 사전? 차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 생각 안 해요, 이제? 차 키는 진짜 자주 잃어버릴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차가 있다면. 일단 지금은 차가 없으니까 사실. 지갑도 잃어버렸는데 차 키를 어디 잃어버릴까?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 생각을 안 해봤네? 그러네, 차 키는 집문식이 안 되나? 요즘 시대가 너무 시대인데. 차키가 휴대폰 앱으로 나온다고요? 내가 그냥 면허를 따고 싶었지 차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구나. 아 vs 라떼. 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아 오늘 약간 아 살쪄도 될 것 같은데 하면 무조건 라떼를 먹어요. 스타벅스에 있는 돌체 콜드브루 라떼를 진짜 좋아합니다. 잘 자요. 자러 가는 사람도 있네. 이제 나도 자야겠다. 아 근데 진짜 심심한 레이즈가 왔나 봐. 근데 7,000명이 다 레이즈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쵸? 나온 애교. 높. 거봐 지금 내일 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저 때문에 안 자는 거잖아요. 딱 15분 뒤에 끌게요. 어쩔 수 없어. 폰도 잃어버릴 것 같아. 폰은 진짜 많이 잃어버렸죠.
영통 후기 보면은 에이오가 난리. 그거는 영통이니까. 그건 V앱이잖아. 부끄럽다고. 사실 영통도 부끄러운데. 레이저가 얼마나 고심해서 준비해 준 거겠어요. 또 내가 잘해야지.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Dye your hair purple next. 아, 우리가 다 긴장했다고. 그래요? 백수도 챙겨주라죠. 그러니까 나랑 지금부터 13분 동안 놀다가 자면 되죠. 백수가 얼마나 힘든데요? 어? 백수가 얼마나 힘들어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밥도 먹어야 되지, 설거지도 해야 되지, 방 청소도 해야 되지, 옷도 갈아입어야 되지, 씻어야 되지. 나쁜 게 아니야. 저도 백수일 때 얼마나 바빴는데요. 데뷔했을 때보다 더 바빠요. 잠 깨서 6시까지 안 잘 수 있어. 거짓말하지 마요. 제가 밤을 진짜 어릴 때부터 샜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밤을 샜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 밤샌 게 왜 샜지? 아마 형이랑 게임하려고. 어린 나이에 형이랑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형이랑 게임하는데 뭔가 오늘이 아니면 다신 형이 게임을 안 해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비디오 게임이었는데 이제 TV에다 연결해서 하는 형이랑 침대 위에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세숫대야, 그러니까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 받아와서 그거 찬물로 이렇게 세수하면서 형이랑 아홉 침까지 게임을 했던, 그게 제 인생의 첫 밤샘이었어. 그걸로 처음 밤새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근데 키 크네요. 부럽다. 제 키가요? 제 키가 크다고요? 저도 컸으면 좋겠어. 저 키 안 커요. 나무의 키에도 나와 있지 않나, 내 키? 키는 하민이랑 건이가 크죠, 저는. 다리면 2m라고? 소원이 없겠다. 저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와, 7,300명.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엄마가 왜 무섭냐고요? 막 엄마가 혼내서 무섭다기보다는 어머니란 존재는 그냥 항상 뭐라 그래야 될까? 저한테 책임만 지시는 존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는 새에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많은 가시를 꽂았을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랑 존재는 저희한테 온전히 사랑만 주시는 존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요. 항상 그럴 테니까. 저한테는 그래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엄마를 제일 사랑하고 엄마가 제일 무서워요. 유디티 가도 되겠다고. 악! 악!
규현 요즘 살이 많이 빠졌나요? 아 전혀 너무 쪄서 지금 야식도 안 먹었어요. 제 코는 유아용 미끄럼틀입니다. 9분 남았어요. 저 자야 되니까. 머리 염색하고 느끼는 건데 하민이가 갑자기 저한테 저 오늘인 거 어제 그냥 차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 형 머리 그렇게 하니까 무슨 뱀파이어 같다고 너무 차갑게 생겼다고 저렇게 차가운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 좀 굉장히 뜨겁고 따뜻한 사람인데 라온이 살찌우기요? 그거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그냥 이성의 끈을 조금만 놓아도 저는 뭐 하지만 절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일 없을 거예요 레이즈가 곁에 있는 한 살이 찌지 않을 겁니다 사실 공백기 때 조금 쪘었는데 오빠는 잠 잘 자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어요 밤을 새도 저는 제가 안 자려면 안 자고 자려면 자는 사람 같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막 뭐 카페인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잘 안 받고 그냥 뭐 3일 안에 해야 되는 일 있으면 3일 동안 밤을 새기도 하고 아니면 뭐 12시간을 잤는데 이따 또 자야 되는 그대로 잘 자고 그런 타입 뭐 긴장되는 일 있으면 좀 못 자고 뭐 컴백 전날 뮤비 전날 이런 그래서 그런 날은 일부러 좀 몸을 피곤하게 해 예를 들면 뮤비 아 컴백 전날에는 이번 컴백 전날에는 저희가 전날에도 새벽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렇다시피 중요한 날 전에는 쉬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쉴 수 있는 날인데도 3시간인가만 자고 일어나서 연습하다가 작업했나 그날? 작업했나 연습하다가 다시 잤죠 그런 4분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수박, 사과 전 사과 수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설탕 뿌려 먹는 수박은 좋아했는데 수박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영화 추천? 영화 클래식 손예진님이랑 조승우님이랑 조인성님 주연으로 나오는 너에게는 얼마 전에 슬기로운 세상을 때문에 이 노래가 다시 차트에 올랐었죠 해질녘 노을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이 노래가 OST인 영화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I'm fine 레이즈 하기로 한지 191일 됐어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 Little Star 듣고 싶다고 노래가 정확하게 연습생 때 많이 불렀는데 아 학원 다닐 때 많이 불렀는데 눈을 감고 내가 여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Star 내가 항상 지켜줄 거야 이런 거지
Your voice is so soothing. 약간 말랑말랑하다라는 건가? Soothing. Soothing. 출근길 노래요? 출근길은 좀 신나야죠. Max 라는 가수의 Checklist 라는 노래가 있어요. Checklist 1, 2, 3 뚜뚜뚜. 그런 노래 들으면서 아침에 출근하시면 특히 해 떠있는 날이면 굉장히 파워 워킹 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전 차 타고 다니지만 이렇게 맨날 언제 한다면 언제 라디오 DJ를 하지 않을까요? 라디오 DJ 하고 싶다. 3분 남았다. 등교할 때 추천곡. 등교? 등교? 뭐가 있을까? 근데 등교는 좀 새벽에 하잖아요. 출근도 새벽인데. 아 요즘 등교할 시간에 해가 막 쨍쨍하게 떠있나? 아 뭐가 있을까요? 발칙하게 학교는 잠 안 와요? 3분 뒤에 자러 갑니다. 7시 30분 감성 뭐야? 7시 30분 감성 뭐지? 어렵다. 생각해볼게요. 자기 전에 들을래요? 저는 엔딩 들으면서 잘 거예요. 다 엔딩 들으면서 자요. 그대 비춰지지 않는 밤이면 예. 뭐야? 또 꺼졌어. 리모컨 어디 갔어? 그만하라는 뜻인가? 야! 원래 가사 엔딩 초안 때 가사가 뭐였지? 엔딩이 초안이 아니라 가사가 버전이 두 개였거든요. 처음에 그래 본 적 없는 나의 모습에 나도 아는 모르겠어요. 나조차 처음 보는 나의 모습에 뚜르르르 뚜르르 따따따따 너의 입술에 담긴 이름이 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가사가 약간 그 막 도진이 아우트로 벌스에 썼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썼던 버전도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돈 vs 명예. 오 이런 무거운 질문을 브이앱에 던져주시다니. 저요? 저는 레이즈와 ENY를 고르겠습니다. 저는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목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 제 꿈을 향해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ENY 멤버들이 모이고 나서부터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가장 갈증이 심했던 부분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진짜 행복합니다. 물론 밥은 먹고 살아야죠. 지금도 뭐 밥은 먹으니까 밥만 먹으면 돼. 굶어 죽지만 않으면 돼. 한 시간 됐다. 오늘 뚝극이 너무 아쉽다. 어떡하지? 이번에 염색한 이유요? 그냥
분위기 전환? 이제 웨이도 활동이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제 두피도 쉬기 위해서 탈색을 안 할 수 있는 색깔로 좋았어요. 2시까지 채우고 가라고요? 13분? 오케이 2시 오케이 협상 나도 끄기 아쉬우니까 우리 2시에 잡시다 알겠지? 아 근데 레이즈가 피곤할 텐데 이러면 내일 나 원망받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늦게까지 했냐고? 그럴 거 같은데? 괜찮을 거겠지? 학교 가야 된대. 저 7시 반에 학교를 가려면은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2시에 끄면은 잠드는데 10분이 걸린다고 쳐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괜찮은 거예요? 맞아. 나도 내일에 나한테 무책임할 때가 많아. 그런 게 있는 거지. 뭐 저한테 뭐 새벽에 영화나 아니면 뭐 그런 게 레이즈한테 뭐야 ENY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 더 재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안경 써줄까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거지? 제가 이게 그냥 안 보여요. 아 말도 안 되게 나오네. 괜히 썼어. 이거는 제 수면인데 제가 빛이 있으면 잘 못 자서 잘 때 항상 이걸 끼고 자야 돼. 그리고 이거는 자기 전에 영화 볼 때 끼는 헤드셋. 영화 볼 때는 헤드셋을 낍니다. 아 화장 위에다가 괜찮아요. 사이즈 뭐. 학교 가기 전에 한 번씩 상상해보는 과 선배 같다고요? 제가 과 선배면 힘들걸요? 과 선배는 뭘 해, 뭘 하는데? 밥 사주나? 저 밥 잘 사주죠. 준호 형 밥 잘 사주지? 네. 뽀로로 입으려. 열기구를 타본 적이 있나? 아니요. 열기구 타보고 싶다. 무섭겠다. 잠깐만. 조별과제 못하면 이름 가차없이 뺄 거죠? 어? 왜요? 팀이면 조별이면은 조인 거잖아. 그럼 아니 내가 너무 모르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못한다기보다는 안 하면 함께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뭐 틀 수 있지. 열심히 하면 돼요. 의지가 중요한 거야. 아 갑자기 엄청 듣고 싶은 노래다. 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희 어머니도 좋아하는 노래. 브이로그 재질이래. 약간 그런 느낌이다. 혹시 뭐 생활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요? 자신 있다기보단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지는 않은데 뭐 그것도 저고 메이크업 한 것도 저고 저는 그냥 신규현인데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만 메이크업을 하면 자신감이 좀 올라가긴 하겠죠? 스팅의 Shape of My Heart라는 노래입니다. 다른 멤버들 자는 거요? 어떠한 모습으로 자고 있을지 몰라서 안 돼요.
새벽까지 멋있으면 아 전 그냥 숨 쉬고 있는 건데요. 아, 근데 저는 원래 새벽에 이러고 꺼도 한 5시쯤 자려나요? 그럼 영화 보고 잘 거예요. 피어싱 끼고 잘 거야? 아, 원래 피어싱 빼고 자야 돼요? 진짜 재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 뭐지? 사람들이 자꾸 예쁘다고 해서 골라 난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게 드라마에 그게 있더라고. 그냥 그게 생각나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진짜예요. 그냥 그거 따라 한 거예요. 새우랑 고기. 당연히 고기죠. 아, 피어싱 너무 귀... 그래서 이게 잘 때 걸리적거려요. 빼고 잘 생각을 못했네. 아니요, 대체 언제 자나 싶어서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 궁금하시죠? 7분 뒤에 종료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9월달 올출? 아, 셀카요? 셀카는 최대한 이제 어떻게든, 그러니까 항상 레이즈한테 제가 뭘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려고 공카도 자주 가고 뭐 사진도 자주 올리는데 막 진짜로 막 너무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서 셀카를 못 찍은 날이 있어. 근데 그거 제가 안 보는 날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자? 곧 자요. 방금 들어왔다. 나와 결혼하고 싶니? 와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직설적이시네요. 아니요, 저는 아직은 결혼은 괜찮습니다. 결혼은 아직이요. 당황스러웠어. 너무 직설적이라서. 요즘 누가 2시에 자? 치킨 맨날 사주면 결혼하는 아니에요. 저를 저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진짜 종료할 때 보고 있네. 만 명이 채워주려나? 뭔가 만 명 딱 채워주면 좋겠다. 근데 4분 안에 900분이 다시 뭐 950명이 들어오진 않겠지. 너 오늘은 영화 보고 잔다며. 왜 이렇게 나한테 너무 안 해요? 그저 영화 보던 것 마저 보고 새로운 거 하나 보고 그래서 한 5쯤 되지 않을까요? 10초 남친. 10초 남친은 뭐야? 10초 동안 남친 해주는 건 뭘 해? 저 좋아한 지 1주년이라고. 오. 새로운 거 뭐 보려고? 새로운 거 뭐 볼까요?
요즘 굉장히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영화 봤으니까 오늘은 좀 강한 영화를 봐야겠어. 스릴러. 노트북이요? 노트북 봤죠? 노트북 봤죠? 이폴리도 봤죠? 이폴리 마지막에 택시 타고 갈 때 진짜 감동적이었죠. 무서운 거 잘 봐? 아, 전혀 못 봐요. 저 무서운 거 한 번도 제 손으로 본 적 없어. Englishman in New York. 3분 남았어, 3분! 디즈니 같은 건 안 봐요? 디즈니 거의 다 봤는데요? 아, 요즘 거 못 봤다. 뭐 막 그 빨간 구두와 일곱 남자인가? 뭐 그것도 못 봤고. 못 본 거 진짜 많아요. 근데 디즈니 진짜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데? 디즈니 픽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알라딘입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트루먼쇼도 봤죠. 코미디 싫어요? 좋아하죠. 코미디 좋아하지. 코미디는 진짜 많이 봤었어요, 옛날에. 코미디 많이 봤어. 인사이드 아웃 슬픔이 닮았다고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슬픔이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전 이렇게 생겼다고요. 작심삼일을 끝나면 다시 작심삼일을 해. 맞아요, 그럼 돼요. 와, 와. 푸에 나오는 그 파란색 소 같다고요? 내가 알기로 하민이한테 그 인형이 있는데. 아, 걔 이름 뭐였지? 개 닮았다는 소리도 처음 들어봅니다. 1분 남았어요, 여러분. 아, 그러면 막곡으로 이엔노아의 엔딩 들으면서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저랑 함께 놀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목 잘 지었어. 우리 노래 중 이거밖에 안 나. 오늘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왔어요. 레이즈랑 대화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잠 많이 자서 기분도 좋고. 그래서 왔는데 레이즈 밤늦게 못 자고 있는 레이즈도 많아서 다양한 생각도 드네요. 다음에 또 저 말고 다른 멤버들도 아마 숙소에서 브이앱을 혼자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재밌게 봐주시고 또 제가 오면은 또 저랑도 재밌게 봐주시고 단체 브이앱도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 다 엄청 끈끈하고 또 친하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서로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드리워질 때 내 맘도 앨범 해석이요? 활동이 끝나고 나서죠. 왜냐면 그래야 또 공백기가 좀 덜 심심하지 않을까요? 웨이 앨범 해석도 해야 되고 인트로도 알려줘야 되고 위시도 알려줘야 되고 블룸 리마스터랑 알리마스터도 비교해서 들려주고 가사도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그러고 뮤비도 알려주고 그러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흐르고 있는 노래 좋아해요. 고마워요. 이거 같이 작업한 형이랑도 되게 제가 좋아해서. 얼어버린 여기에 널 그려보지 마. 얼음은 까매 물들어지지 않는 그냥 헤매고 있어 널 보내고 나서. 예예 온기가
이효르 맞아 이효르 이효르 이효르. 다른 멤버들은 자나요? 자는 멤버도 있고 안 자는 멤버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노래가 끝나간다. 버즈 vs 우디. 어릴 때는 버즈를 더 좋아했거든요. 가끔 우디가 약간 흔들릴 때가 있어서. 근데 토이스토리 4를 보고 나서 우디가 진짜 멋진 캐릭터라는 걸 알게 됐어. For me 그댈 볼 수 있게 다가게 번지는데. 끝났어요. 또 들켜보죠. 꼭 잡을 때면 또 다가오죠. 나란의 새끼. 잘 자고 늦게까지 놀아줘서 너무 고맙고. 잘 자요. 저도 잘 잘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안녕. 고마워요. 끕니다. 잘 자.